안녕하세요 여러분, 대저자 BT입니다. 아, 여러분들의 좋은 팁 덕분에 일단은 집을 먼저 짓는 거를 판단했고, 그 해주신 분 감사해요. 침대 그 지금 근황을 보면 어느 정도는 위에 침대를 만들었긴 만들었는데, 리스폰 장소를 일단 저렇게 해놨고, 아직 지하가 이래요. 지하가 상자 두 개 깔아놓고, 아 얘는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. 쫓아내고 싶은데 전혀 쫓아낼 수가 없어. 얘는 아니 왜 들어온 거야. 얘 계속 뭐지 거주하고 싶다는데, 내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얘가 무단 침입을 했어요. 아니 왜 남의 집에 쳐들어와가지고. 얘가 안 되겠어. 넌 생매장 당해야겠어. 잠깐만요. 너 안 떨어져? 아니 이놈이 잠깐만요. 너 떨어져. 오지마.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. 좋아, 생매장을 시켰다. 너 거기서 꼼짝 말고 있어. 알겠지? 생매장 시켰다. 너 거기서 꼼짝 말고 있어. 나 리모델링 끝날 때까지 거기서 꼼짝 말고 있어라.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알아? 뭐 아무튼 여러분들 덕분에 침대 하나 만들었고, 리스폰도 고마운데, 그 궁금한 거 이제 좀 댓글에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데, 얘들이 가끔 무단 침입을 해요. 왜 어떻게 슬라임하고 얘네들이 무단 침입을 하더라고. 어쩌다가 가끔 이게 그 이유는 모르겠다만, 좀 여러분들이 좀 좋은 팁 감사드리면 감사드릴게요. 아직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. 근데 왜 공격 안 하냐? 이게 지금 보면 이래. 지금 내가 여태까지 탐험했는데 여기도 한번 탐험해갔거든요. 이 탐험하는 이유가 보석도 캐보고, 뭐 일단 보석 캔 곳은 이런 데도 있어요. 아직 보면은 아직 둘러봐야 될 때가 많아요. 마커처럼 그 뭐냐 맵이 넓네요 생각보다. 들어오지마 저리 가. 아우 저 악마의 눈에 정말 싫어. 아우 옛날 리모델링 공사 중인데, 아 나중에 좀 더 해서 좀 더 멋있는 작품이나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좀 팁을 여러분들, 이거 앞에 있잖아요, 이거 그 이거 벽 있잖아, 이거 벽 이거 어떻게 해요? 이제 벽 칠하려니까 여기 안 되더라고. 나무로 이거 없애는 방법 없나요? 좀 뭔가 벽도 화려하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. 너 거기 가만히 있었어. 일단은 어느 정도 장식은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갔어요. 아직 이거 점프 이 정도 해야 되는데, 이것도 파괴하는 게 나으려나? 파괴하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. 잠깐만요. 이거는 그 내려가기 좀 편하게, 이거를 좋아 난 똑똑해. 이거를 여기다가 장식을 하는 거지. 그렇지 난 천재야. 그래 이게 낫지 않나? 지하실로 들어갈 수 있게 딱 이렇게. 아 벽칠해야 된다. 이거 하는 순간 벽칠이 없어졌네. 벽칠해야겠네. 잠깐만요. 벽칠을 여기다 해주고. 이게 아닌데? 잠깐만 이게 아니야. 그래 벽치를 파괴하는 거였어. 이씨 벽치를 했냐? 아 이거 벽치를 안 되네 이건. 아 그냥 돌 놔야겠다. 보기 흉해. 꺼져. 제기랄 실패다. 이렇게 놓지 뭐. 제기랄 멋지게 꾸밀렸는데 안 되겠군요. 이거 저 흙에서 어떻게 칠해야 되지? 아 짱나네. 좀 멋있게 좀 하려고 했는데 맨날 슬라임 우리 집 근처에 어슬렁어슬렁 걸려. 어 들어왔다 이놈의 자식. 아 저렇게 문들려서 오는 건가? 아 수관도 있더군요. 수산 우산 일로 와봐. 우산만 좀 볼래? 뭐야. 아 우산 공격할 수 없구나. 이거 득템은 했긴 했는데 별로.
자, 됐다. 이걸로 때려야지. 무단 침입한 놈은 죽어라. 이렇게 죽어버려야지. 뭐 여러분들 집 어떻게 지을지도 팁도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 얘도 죽이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. 얘는 진짜 죽이고 싶네 갑자기. 무단 침입을 하고 있어. 일단 뭐 여기에는 기본템들을 놔두기 위한 곳으로 하고, 여기 뭐 송자나 솔직히 금괴나 이런 거 모아야 돼가지고 앙골도 파야 되기 때문에, 아직은 뭐 일단은 좀 더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장사하고 싶다는데 죽이고 싶단 말이야. 저 계속 밑으로 지하로 떨궈버릴까? 지옥으로 떨궈버릴까나? 아무튼 일단 헬로 뭐 여러분들 만들라고 하는데 일단 저는 집이라도 좀 제대로 좀 짓고 좀 살고 싶네요 지금. 여러분들 팁 덕분에 일단은 많은 것을 알게 됐네요. 뭐 여러분들 아무튼 테라리아는 이거 장거리 멀티플레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면 얘로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그 보면은 일단 저장하고 나오고 일단 보자. 플레이하고 게임 참여하면 뜨긴 뜰지는 모르겠네요. 이게 어떤 식으로 떠야 될지 몰라겠어요. 이게 장거리 멀티가 와이파이로 같은 와이파이끼리밖에 안 된다는데, 이거 장거리 멀티는 이게 복돌이를 말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네요 아직. 뭐 아무튼 여러분 테라리아 많이 사랑해주고요. 저는 아직 할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팁을 얻고 좀 살아야겠네요 계속. 여기 위에도 위층이나 더 짓고 살거나 괜찮을 것 같은데. 어우 이거 문? 이거 진짜 짱나네요. 이게 어떻게 안 닦이고 닦이냐, 이게 어떤 건지도 모르겠네요 일단. 이거 내려간 거로는 확실한데 뭐 아직은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아무튼 여러분들의 팁들 정말 감사합니다. 일단 다음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할게요.